안녕하세요. 저희는 뉴트로 댄스팝 듀오 뉴튼입니다. 네. 아, 이번에 저희가 신보가 나왔어요. 신보는 바로 랑데뷰입니다. 랑데뷰가 무슨 뜻이죠? 서로 이렇게 만나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네, 프랑스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고유 명사처럼 돼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우주 시리즈 3연작의 마지막 노래였죠. 그럼 1부작, 2부작은 어떤 노래가 있었죠? 첫 번째는 프리즘. 프리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DJ Max로 공개한 스페이스 트레인. DJ Max는 그 리듬어 게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리듬어 게임 통해서 저희가 발표한 스페이스 드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부작의 마지막 세 번째 랑데뷰 이렇게 발매를 했습니다. 아, 대만의 마지막 작품이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이 비주얼라이저를 만들면서 사실 바로 이 전작, 네, DJMAX의 비주얼라이징을 담당해 주셨던 연집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스페이스 3부작을 완성시킬 수 있었고요.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희 이 3부작은 또 특히나 독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네. 조이와 함께해서 네. 아주 또 특유의 그 말랑말랑하면서도 굉장히 우주와 잘 어울리는 감성을 잘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뮤직비디오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굉장히 레트로한 스타일의 우주선이죠? 네. 약간 그 백투더퓨처에 나온 드로이안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네. 이게 파스텔 톤 너무 이쁜데요? 립싱크를 하고 있죠. 네. 영어로 나오네요. 네, 자막이 있어요. 아, 이 감성. 아, 저희 로고. 네. 아, 비디오 정말 좋아요. 후렴. 아, 이 부분 너무 멋있죠? 아, 캐릭터가 남녀 네. 만남을 벌써 네, 이렇게 합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좋아요. 뭔가 우주에서 만나는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 아, 아름다워요. 파스텔 톤 너무 이뻐요. 아,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뻐요. 아. 깨알 로고도 있고. 네. 네. 밤이 되네요. 그 저 뒤에 또 패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여기 부분 작업하면서 약간 그 우주선이 도킹할 때 그 추진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네. 느낌을 만약에 소리를 표현한다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좀 부산한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특히나 또 이제 또 카운트다운도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이제 도킹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보컬을 조이가 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나레이션으로. 좋아요. 3, 2, 상승하고 아. 좋아요. 캐치하지 않잖아요. 캐치하죠? 네. 네. 저는 안다고 그럴 뻔했어요. 아, 초반에 혼자였다면 지금은 네, 남녀. 아, 크레딧 나오고. 아, 너무 아름다운 한 편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음악
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혼자 출발해서 둘로 끝나는 그 여정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 누군가를 만나는 그 여정 자체가 이렇게 우주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잘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80년대 스타일의 신스웨이브, 뉴 레트로웨이브 스타일의 음악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성들까지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음악들이 담고 있는 당시에 어떤 우주 개발이 한참 발달하던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런 감성들을 좀 잘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랑데뷰 이번 비주얼라이징 뮤직비디오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별히 또 이번에 뮤직비디오 감독님으로는 연짐님께서 네. 저희 전작 그 스페이스 드림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컨택을 했죠. 이제 여러 차례 부탁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논의 끝에 또 충분한 이 작업 시간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역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예, 저희가 좀 더 많이 또 다음 또 그 단계들을 나아가려면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응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여러분들 듣고 보실 수 있죠? 네. 뭐 전 세계 모든 음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파이, 뭐 스포티파이 유튜브 쓰세요? 좋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요즘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유튜브 뭐 또 국내 뭐 멜론, 지니, 벅스 모든 곳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음악적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이 곡을 만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멜로디를 짜고 했잖아요. 네. 그때 가장 이 핑거님께서 이 네. 사운드를 디벨롭 하실 때 중점 뒀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그 지금 씨가 던져줬던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 후렴구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느낌 뭔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드라마 할까, 스토리를 만들까라는 걸 좀 생각하고 좀 풀어내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의 시그니처 사운드들 최대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신스 웨이브 스타일에 또 저희 곡 작업 스타일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네, 그 일관성을 좀 유지하려고 전 많이 했고요. 주범 씨는 또?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 사운드나 어떤 색깔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저희가 리드 사운드 같은 거 어떻게 땡땡땡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뉴 레트로 웨이브 스타일이다 보니 레트로 하면서도 또 뉴 해야 되는, 브랜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베리에이션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았어요. 캐치하게 초반 인트로부터 나오는 그 신디사이저 그 멜로디 라인과 그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 이 노래를 이렇게 딱 소개하는 결정 지어주는 키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끝나고 나서도 그 멜로디가 남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저희 이요 지금 우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사운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베이스 사운드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죠. 베이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신스 웨이브보다는 조금 더 서브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부한 느낌을 좀 중간중간에 좀 넣었어요. 왜냐면은 마치 우주여행을 하는 그 우주선에서 나는 소리는 어떨까 해서 혹시나 이렇게 부하는 왜냐면 우주에 있는 그 무중력 상태에서 맞습니다. 소리가 나면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카운트다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이제 샘플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샘플 파일들을 찾았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게 고민하다가 정말 우연히도 찾아낸 카운트다운이 있었는데 근데 원이 없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8, 7, 6, 5, 4, 3, 2까지는 있는데 그리고 원이 없어. 그래서 그 원 부분에는 이제 드럼 필인으로 이제 다시 바꿨는데 의외로 또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 원이 빠지면서 조이의 보컬 Until We Meet 그러니까. Again이 딱 두드러지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있었으면 오히려 방해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얻어걸린 것 같아요. 원래 음악 작업이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좀 우연에서 생기는 또 그런 일치감들이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좀 랑데브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이게 어쨌든 어떤 포인트에서 영감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뉴턴이 우주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주 이제 안드로메다 성까지 갔나요, 저희가? 거기서 만난 거죠, 그분을? 저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네. 저희가 탐험을 했는데 네. 언제 돌아와요, 저희? 저희가 지금 돌아올지 더 먼 우주로 나갈지 이제 고민 중입니다. 안드로메다 네. 다음은 뭡니까? 블랙홀 안드로메다 아닙니까? 안드로메다 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더 큰 은하단으로 나가는 것인데 네. 일단은 저희가 뭐 태양계 그리고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에서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좀 더 머뭅니까? 네, 좀 머물면서 조금 더 우주에 대한 네.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80년대 스타일의 신스웨이브 장르에 대한 어떤 소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궁금해가지고 저도 나홀로 댄스 할 때는 방구석에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비행기를 네. 타고 나르기 그렇죠. 시작했어요. 네. 방에서 출발해서 선셋파크로 드라이브를 하더니 차가 날아가기 네, 차가 날아갔죠. 슈퍼내추럴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우주로 나가서 차가 우주로 날아갔어요. 네. 네. 그런 또 시나리오 갖고 있으니까 저희 다음에는 진짜 뭐, 네. 뭐 순간이동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다음 행성에 내려서 조금 그 행성에서 저는 하는 파티 음악 같은 약간 좀 댄스풀한 트랙도 만들면 어떨까. 지금 약간 좀 코지하고 나란하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약간 조금 더 에너지 있는 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뭐 뉴튼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올해 또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네, 뉴튼 피처링 조이의 랑 데뷔 꼭!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와 함께 우주로 떠나보시죠. 마지막 네. 한마디. 네. 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네, 여러분들의 응원 네. 정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지 않아요? 네, 곧 돌아올 거고요. 저희 네. 또 공연도 저희가 런칭한 네. 공연 갤럭시 익스프레스라는 공연으로도 또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뉴트로 댄스팝 듀오 뉴튼입니다. 뉴튼. 앤.